네, 예.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 모시기 전에 다이어리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이 다이어리 뭐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마련하긴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수익의 일부를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하는 곳은 많지만 수익의 전액을 좋은 곳에 쓰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찍어 놓은 거 그냥 다 팔리기만 하면 저희는 그냥 만족하고 아, 올 연말에 좋은 일 했구나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렇게 생각할 텐데 재고가 좀 있습니다. 예.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년 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 이 팀장님도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여러 설명도 하시고 세미나도 하실 텐데 대신증권은 내년 코스피 타겟이 3,080이에요. 조금 높게 보시는 쪽입니까? 다른 증권사보다는 좀 높게 보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글로벌 에셋 인플레이션, 자산 가치들이 상승하는 구간은 이어지는 가운데 2021년에는 유동성 장세가 이제 펀더멘탈, 매크로 장세로 진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한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해서 내년에는 2021년에는 3000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뷰보다도 조금 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쪽입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표정이. 지금 보면은 지금 컨센서스 그리고 지금 예상되는 수치보다는 저는 좀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익 전망이나 경제 전망이나 이런 흐름들이 상승하는 상향 조정되는 사이클로 진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2017년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17년에는 반도체 산업이 압도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갔습니다. 그 섹터,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 하나가 전체 이익 계산의 70% 이상을 일익을 했거든요. 근데 내년을 보면은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화학, 경기 민감주, 그리고 수출주, 이런 업종들이 다 좋을 것 전반적으로 같아요. 좋아지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더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그림만 보여주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보다 눈높이가 높아지게 된다면, 이익 전망이나 경제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상승 여력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늘어나는 건 올해보다는 늘어날 것 같고요. 그거는 뭐 누구나 다다 알고 아는 있죠. 얘기고. 작년 2019년 코로나 없었을 때보다는 얼마나 늘어날 걸로 아, 보십니까? 코로나 없었을 때보다 굉장히 지금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놀라실 텐데요. 2019년 대비 2021년 이익 증가율을 보면은 60%가 넘습니다. 60%요? 네. 순이익 기준으로요. 그러면 코로나 있었던 2020년 대비하면 얼마쯤? 2020년 대비하면 38%에서 40% 정도 증가를 하고요. 올해는 뭐 아까도 뭐 말씀하셨듯이 수출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사실 개선된다라는 더 그림이 나오고 좋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순이익 증가율은 20%가 넘습니다. 거기다가 내년에 30% 이상 이익 증가를 하게 된다면 코로나19 이전 수준 대비 이익 증가율 60%가 넘고요. 그래서 2022년까지 확장을 해서 본다면 100%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볼까요? 네. 올해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수혜를 좀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없었을 때에 나왔을 수익보다 더 나왔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보기는 쉽지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예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혜를 받았다. 어쩌면은 좀더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2019년 대비 2020년이 한 수익이 얼마나 늘었다고 순이익 하셨어요? 기준으로 20% 정도. 20%? 네. 그럼 코로나 없었으면 더 올랐을 더 수도 있고. 올랐을 수도 있고, 뭐, 이건 가정이긴 하지만 저는 더 좋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내년에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밌는 것은 재고 충격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매업에 있어서 재고 비율이, 그러니까 출하 대비 재고 비율이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거든요. 재고 없다. 네. 재고가 없는데 과거와 다른 것은 소매업체의 재고 비율이 급감을 했는데, 뭐,
도매업체도 줄어들긴 했지만 이보다 덜 줄어들었고요. 올해요, 올해. 네, 올해요. 예. 지금까지 9월까지. 그리고 제조업체들은 그보다 덜 줄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고 충격이 소매업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이게 시차를 두고 좀 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조업체들은 이제 재고를 축적하려는 수요들까지 내년엔 좀 세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수요 회복에 예상치 못했던 재고 축적 이 모멘텀이 가세한다면 글로벌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매업체들이 파는 거, 네. 제조업체들이 소매업체들한테 파는 것들은 네. 새로 주문해서 파는 게 아니라 네. 창고에 쌓아놨던 거 지금 파는 팔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인가요? 계속적으로 제조업체에서 넘기곤 있는데 그렇겠죠.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매업체는 재고 비율이 1.7에서 1.2로 떨어졌거든요. 소매업체는 네. 역사적으로 1.2까지 떨어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도매업체는 지금 적어오긴 했는데 네. 1.6에서 1.3, 제조업체는 1.7에서 1.4. 예. 그러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소매업체를 보내서 이 재고를 쌓는데도 그 도매업체 재고 그 제조업체들이 예. 재고 축적에 대한 수요들은 굉장히 세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고가 없다는 건 안 갖다 놓는다는 건 에이 손님 별로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거나 팔다가 마라 이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손님이 너무 잘 사가셔서 네. 갖다 놓는 대로 자꾸 사가시는 바람에 재고가 없다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은 재고 충격이 소매업체에서 워낙 세게 나온 것은 경제가 셧다운했기 때문이죠. 손님 없어서. 네. 셧다운했다가 네. 경제 활동을 재개했는데 제조업체들이 셧다운 그러니까 3~4월만 돌아가서 보시면 생산 시설까지 다 셧다운 내려버렸죠. 공장까지 예, 멈춰버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시점부터 사람들은 펜트업 디맨드라 그래서 그 눌려있던 소요를 폭발시키는 네네. 그림들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면서 소매업체 재고는 엄청난 속도로 급감을 했는데 팔려서 네, 팔려서 쌓아놨던 거를 그래서 1.7에서 1.2까지 떨어졌고 제조업체들은 아직까지는 그 충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정 부분 들어오긴 했는데 알겠어요. 근데 시차를 두고 소매업체들의 재고율은 올라오겠지만 도매업체나 그리고 제조업체의 재고율은 떨어지면서 이 수요까지 내년엔 좀 더 플러스 효과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올해 하반기에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좋았다는 뜻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흐름들을 보면은 이처럼 재고를 축적하는 과정 그리고 글로벌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가 올라오는 과정을 보면은 한국 수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도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고 내년에는 그런 흐름들이 좀 더 강하게 유입된다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기업 이익이 상향 조정되는 흐름들 네. 그런 흐름들을 좀 더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보다 더 좋을 수 있다. 네. 그렇군요. 글로벌리 경기 회복이 될 테고 네. 뭐 당연히 백신 나오면서 셧다운도 풀고 슬슬 예전으로 네. 돌아갈 거라는 가정. 네.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의 차이도 있을까요? 그러면 신흥국도 백신이 좀 뒷번호이긴 한데 그렇긴 한데 지금 가겠죠?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재고 축적이랑 수요 회복이 이렇게 맞물리는 구간에서는 제조업 경기가 좋으면은 신흥국 특히 신아시아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건 중국, 한국, 대만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신흥아시아가 또 하나 좋은 것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미중 갈등이 이전처럼 어떻게 보면은 예측 불허 예. 막무가내식으로 전개되기는 좀 전개되지 않을 거라 난도감도 있고 또 하나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내년에는 중국에 대한 압박은 있을 수 있지만 무역 협상이라든지 관세를 떨어뜨리려는 서로 간의 노력이 있다면 신흥아시아 쪽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이기도 한데 RCEP이라고 해서 아세안과 국가와 그리고 아시아 전반적인 국가들이 교역을 열어놓은 그런 네. 무역협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또한 신흥아시아 쪽, 아세안 쪽의 성장 매력을 좀 더 부각시켜줄 수 있는 변화라고 보고 있어서 전반적인 흐름들이 신흥아시아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경기나 주가가 좋을 것이다.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환율이죠.
원화가 달러가 지금은 쉽게 강세로 가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예. 특히 제가 환율 변수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해 보는 것은 유럽과 미국 간의 상대적인 힘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것은 둘 간의 통화정책 격차. 그러니까 한때 달러 인덱스가 80 밑에서 100까지 올라갔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유럽보다 미국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우리 통화정책 정상화한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주면서 폭등을 했거든요. 돈 안 풀 거니까. 네. 그리고 또 2017년에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서다가 갑자기 90 때까지 떨어졌을 때를 보면은 유럽이 미국보다 경기가 좋으니까 유럽도 이제 나도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과 유럽 간의 통화정책 격차가 줄어들면 달러는 약해지고요. 예. 벌어지면 달러는 강해지고 미국이 유럽보다 경기가 좋으면은 달러는 강해지고 미국보다 유럽이 경기가 좋으면 달러는 약해지고 내년 흐름들을 본다면 일단은 통화정책 격차는 거의 붙어버린 상황이고요. 유동성은 계속적으로 서로 공급하는 과정이 있고 이게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경기 흐름들은 유럽이 좀 더 낫습니다. 좋습니다. 오프라인 쪽 산업이 많으니까 그렇기도 하기도 하지만 기저효과 때문이죠. 올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2분기까지 미국과 예. 유럽 GDP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유럽이 훨씬 안 좋았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졌던 경기 부담, 경기 침체, 네. 경기 불확실성들이 유럽의 보여지는 지표들은 굉장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달러 인덱스가 좀 더 레벨 다운 90 밑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말까지도 달러가 쉽게 강세로 보이기 어렵다 그렇게 본다면 달러 약세로 인한 달러 이외의 자산들의 매력도는 높아질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신흥 아시아 신흥국 그 중에서 신흥 아시아가 좀 더 매력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런 시나리오에 뭐 변수?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건 좀 달라질 수는 있어. 이건 솔직히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해. 그런 건 혹시 없어요? 물가죠, 물가.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내년 2분기에는 튀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네. 그거야 뭐. 당연한 거죠. 예. 유가도 얼마나 튀어오를지는 가늠이 조금 안 되긴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유가 민감도가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네. 레벨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2분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서 유지된다면 그게 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물가가 오른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튀어올랐다 슬로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2분기 때 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저는 주식시장은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은 성장이 2분기에 가장 강합니다. 미국 GDP 성장률을 보면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 10%고요. 유럽은 13%입니다. 2분기에. 네. 이 이상의 물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성장이 좋고 물가도 같이 오르네. 그래서 성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그리고 물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복 유입되면서 수출주와 그리고 시클리컬 업종들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국면이 나타나게 된다면 2분기, 3분기 초반까지는 시장이 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가 올라도 괜찮다는 말씀이네요. 네. 성장이 있다면, 물가를 압도할 만한 성장이 담보된다면 크게 부담이 없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물가가 오른 다음에 슬로해지고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면 크게 문제가 없고 무난하게 지나갈 텐데 물가가 오른 상태에서 이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죠. GDP 성장률은 2분기에 점프업을 했다가 네. 이제 3분기, 4분기 슬로해질 텐데 이보다 더 높은 물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시장은 좀 불안해할 수 있고요. 성장보다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들어올 수 있고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함에 따라서 레벨이 유지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들은 커질 수 있습니다. 평균치에 대해서 평균치의 레벨이 올라간다는 것들 때문에 시장은 좀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해를 보면 물가가 하반기로 갈수록 내려갔었나요? 맞습니다. 네. 크게 올라오지도 않고요. 크게 변함이 없었는데. 별 변함이 없었죠. 네네. 사실은. 네. 고성내에서 그대로라면 내년에는 유가 올라간 거는 반영을 좀 할 거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어느 정도는 올라갈 텐데 네. 그것도 그냥 비슷하게 하반기에 유지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얼마나 올랐어라고 하면 언제 물어봐도 대충 요 정도라고 그렇긴 한데 말하게 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레벨이 2분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뭐 3%나 3.5%나까지 올라가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3%대가 하반기에도 유지된다? 그러면은 좀 시장은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연준이 말한 평균 물가 목표제의 상한선을 아직까지는 2%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평균이 1년인지 3년인지 5년인지 아직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은 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평균 숫자, 레벨 자체가 숫자 그렇게 나오니까. 네. 그리고 GDP 성장률도 2분기에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두 자릿수대를 기록할 텐데 3분기 때는 이제 한 자릿수대로 이제 3%대로 이렇게 레벨이 떨어지게 되면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장과 물가 간에. 근데요, 팀장님. 방금 말씀하신 팀장님의 시나리오 예상치는 매우 정확한데 네. 그거는 대충 예상할 수 있잖아요. 네. 대개는 야, 내년에 우리 성장률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야 진짜 어려운 질문한다. 그런 걸 물어보냐? 내가 네. 신이야? 이제 이런 식의 느낌이 보통 일반적인데 네. 지금은 작년에 언제는 좋았고 언제는 나빴다는 게 명확하다 보니 네. 올해는 이때는 전년 동기 대비 이 정도일 거고 하반기 가면 이 정도일 거라는 게 대충 예상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 과도한 숫자가 나오더라도 그리 서프라이즈 할 일이 아니고 네. 2분기에는 네. 그리고 3분기, 4분기에 가더라도 물가가 어느 정도 될지가 대충 예상이 되지 않나요? 그게 쉽지 않은 게 예. 유가가 2분기 4월 달의 증가율이 지금 $40만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100%입니다. 그렇죠. 20불이었으니까. 네. 네. 그런데 과거에 100%까지 폭등을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전년 대비 유가가.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본다면은 물가 상승 압력은 계속적으로 낮아져 왔고 이 억눌렸던 수요들이 폭발할지 아니면 이 흐름들이 유지될지 조금은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면 좋고 몇 퍼센트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고 그런데 좀 클리어하게 말씀드리고 시장의 뷰와 조금 다른 부분들은 2분기엔 큰 문제 없다. 왜냐하면 성장이 10% 이상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물가를 압도하는 상황이라면 시장이 오히려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물가가 뭐 3%가 됐든 3.5%가 됐든 그 수준이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경제에 대한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흐름들은 경기 방향성에 대한 큰 흐름은 문제가 없을 텐데 모멘텀이 좀 둔화된다라는 부분 물가는 유지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데 있어서 평균 수치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참 모르겠죠. 그렇죠? 저도 그거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보여지긴 하는 텐데 예. 그걸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까? 그런데 저는 내년까지는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올해 한해 보면 네. 경기가 그렇게 나빴는데도 네. 나빴으면 시장이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된다면 울었을 텐데 네. 보니까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 한 2, 3학년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곧 좋아질 거고 네. 모멘텀이지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이미 미래를 꽤 반영하잖아요. 그쵸. 그 정도 스마트하다면 내년에 이제 어느 정도가 지표들이 발표되더라도 대체로는 다 예상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좀 최근 흐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내년 GDP 성장률치가 올라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코로나19 확산이 좀 심해지면서 예. 유럽은 뭐 봉쇄 정책을 강화하기도 하고 미국도 주별로 봉쇄 정책을 좀 강화하는 조짐들이 나타나면서 올해 3분기, 4분기 GDP 성장률을 좀 떨어뜨리고 내년치를 올리고 있거든요. 예. 이래서 그림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좀 더 클리어해진다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제조업 경기나 수출, 교역 쪽에서 서프라이즈한 모멘텀을 보여준다면 저는 하반기까지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하셨듯이 위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말씀하셔서 위험이 된다면 뭐 그런, 시장에...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보다 지금 눈높이 그리고 GDP, 지금 GDP 성장에 대한 기대 컨센서스 실적에 대한 기대 컨센서스가 확정치는 아니라는 거죠.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내년에는 왜 하반기를 걱정했을까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하반기 들어서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올해 제일 위험한 시점은 올해 연말 내년 1분기 정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좀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게 내년 2분기, 3분기 초반 그리고 내년 하반기를 들어가면서 이제 또 이제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반기에 또 클리어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뭐 크게 무리 없이 시장은 흘러갈 수 있다.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전망 하에 저는 기본적인 지금의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3080포인트로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상승 여력은 더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보시는 우리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2021년 GDP 성장률은 기저효과에 의해서 점프업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2022년 GDP 성장률을 본다 하더라도 2017년보다 높습니다. 레벨 자체가. 17년이면 5년이니까 5년 전보다 높아야죠. 아 근데 전년 대비 증가율인데 2017년을 생각을 해보시면 글로벌 경기가 다 좋다라고 했을 때 피크였을 때죠. 네. 네. 그때보다 GDP 성장률이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GDP 수준이 네 GDP 네. 레벨 자체가 레벨이 네, 더 높다라는 거는 이 내년이 기저효과에 의한 거라고 해서 폄훼할 것이 아니라 이런 성장 기조가 2022년까지 이어진다라고 본다면 네. 긍정적인 시각들을 갖고 바라보자. 그렇죠. 그래서 제 이번 2021년 전망 자료가 네. 코스피 비 앰비셔스거든요. 아 그래요? 좀 야망을 가져라. 네. 좀 열어놓고 보자. 맨날 이익 증가율이 38%인데 코스피는 10% 15%밖에 못 갈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네. 좀 더 열어놓고 본다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죠? 그냥 여기까지야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열어놓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 이번 자료의 취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까지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찝찝해하시는 건 우리가 코로나의 수혜를 오히려 받았으니까 거꾸로 이제 코로나 상황이 벗어나는 다른 때가 되면 네. 갑자기 늘어난 세탁기 수요, TV 수요 그런 거 다 이제 네일샵으로 가고 영화 보러 가고 하느라고 안 사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 때문에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 하실 듯해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들이 일시적일까라는 고민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이 워낙 눌려 있었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최근 앞서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그러니까 재고 축적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충분히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변화가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를 개발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세탁기를 안 사고 이쪽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겠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에 또 하나 기대하는 것은 이제 재정 정책, 각국 정부들이 발표했던 재정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거라는 거죠. 주로 정책들이 한국판 뉴딜 정책 같은 정책들이 글로벌리 전부 다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네, 된다면 예. 수출주 그리고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의 모멘텀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고 한국도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수요가 여기까지야라고 생각했던 데에서 플러스 알파로 들어올 수 있는 만한 동력들이 계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자꾸 2016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전망을 했을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저도 2017년 때 전망을 하면서 시장 무조건 좋다. IT가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5G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멘텀이 들어올 텐데 주가는 그걸 선반영이기 때문에 레벨이 엄청 높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2016년 말에 17년을 전망을 하면서 네, 예. 그때도 굉장히 많은 반론들이 있었어요. 네. 이를테면 어떤 게 있었어요? 일단은 지금 안 좋은데 왜 좋게 보냐. 갑자기 왜 내년엔? 네. 근데 그때도 저도 제가 섹터 애널리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숫자로 설명드리지는 못하는데 정책들이 이렇게 예정돼 있다. 그리고 나쁘니까 펴는 정책이었겠죠. 네. 네.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5G를 투자를 하기 시작하겠다. 그리고 평창올림픽 예정돼 있었고 도쿄올림픽 네. 예정돼 있었고 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5G에 대한 수요들이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수요들이 들어오게 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수요들이 지금의 전망보다 상향 조정시켜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 저는 반도체를 그리고 전반적인 수출주들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덜한데 제가 4월 달에 수정 전망을 하면서 시장이 무조건 좋다. 네. 코스피가 이렇게
W자는 없고 이제 조정이 있어도 N자형으로 조정받아서 쭉쭉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도 반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경기 이 코로나에? 네. 네. 근데 코로나는 스위치 오프 스위치 온이지 파괴돼서 재건을 하는 시간은 필요 없다. 그래서 V자 아니면 U자다. 네. 말씀드렸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바라보는 눈높이와 네. 내년에 나올 수 있는 눈높이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본다면 조금은 달리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V자 반등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긴 시간 한 5년 지나고 나면 세계 경제의 그래프 여러 그래프들이 그냥 코로나 없었던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올 것이다. 네. 코로나 때문에 세탁기 안 사러 갔는데 네. 풀리면 사러 가는 거지. 네. 그럼 뭐 10년 된 세탁기 10년 더 쓸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여행이나 이런 거는 좀 덜 하겠죠. 서비스는 네. 좀 덜하지만 그걸 갖다가 다른 제품 사는데 썼으니까 네. 뭐 그렇게 쌤쌤 치면 결국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가 될 거야. 그 2015, 16, 17, 18 가던 그 레벨이 그냥 그 경사도로 갈 거야 라는 이 전망이라면 충분히 납득도 가요. 네. 그렇다면 주가도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 레벨은 혹시 아닌가? 그 방향성에 따라 가고 있는 건 맞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더 갈 여지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그런 거죠. 지금 이익 전망을 본다면은 내년 전망치가 순이익 기준으로는 121조. 예. 2022년이 140조. 최고치였던 수준이 2017년, 18년이 122조에서 125조였거든요. 네. 그보다 레벨이 높아진다면은 상장을 훨씬 더 열어놔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밸류에이션 레벨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네. 과거에는 10배가 평균 수준이고 10배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내년까지 글로벌 전체적인 지역별로 국가별로 동반 성장을 할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금리가 쉽게 금리를 그렇겠죠? 상향시키지 예. 못할 것이고 세 번째로는 돈은 계속 불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돈을 푸는 거냐? 풉니다. 예전처럼 몇조 이렇게 풀지는 않더라도 계속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유동성은. 예. 이런 흐름들이 세 가지가 좀 잘 맞물리는 구간이 내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밸류에이션 자체의 레벨을 10배 이상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3080 말씀드린 것도 11.5배로 반영을 해준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과거 평균치 대비 10% 이상 프리미엄을 그리고 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야 2017년 18년에 영업이익 순이익이 최고치를 갔을 때도 코스피가 2,600이었어. 네. 내년에 못 가. 왜냐면은 그 수준에 딱 맞춰져 있다면 2,600이 한계고 오버슈팅 한다면 10% 뭐 2,800 정도 아니야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 밸류에이션은 9.4배였습니다. 네. 금리 올릴 때였고요. 예. 유동성을 흡수할 때였고 예. 경기는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줬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평가해주는 기본적인 여건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은 P/E 레이쇼를 어느 정도 될 걸로 내년에 보세요? 저는 그거 이제 시장이 만들어 주는 거니까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렇게 쉽지 않은데 네. 저는 11.5배 이상은 무조건 간다. 12배? 아 알겠어요. 네. 저도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여쭤보는 게 이익이 코로나 극복하고 올라갈 거는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늘어날까요? 그러니까 1번 네. 고민이고 뭐 이익이 늘어나는 걸 이미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렇죠. 고민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이익을 내는 기업의 가치를 시장에서 더 높게 평가해 준다면 금리도 낮아지고 하니 그러면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는 산업 구조가 바뀌었죠. 2017년만 하더라도 한국 시가총액 탑10 안에 들어있는 업종들을 보면은 뭐 철강, 은행 이런 네. 올드 이코노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인터넷, 2차전지, 제약바이오, 자동차 네. 이 다섯 개 업종이 시가총액 9위까지 딱 잡고 있거든요. 이 업종들의 밸류에이션 기본적으로 본다면 지금 굉장히 높은 레벨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건 저희도 퀀트 애널리스트랑 이거를 숫자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 몇 달째 노력을 하는데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과거에 봤던 13배랑 지금 보는 13배는 다르다. 시장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밸류에이션 상단을 좀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 아마도 그럼 어떤 업종
것들 좀 더 좋을 것인지,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원하실 텐데요. 중간 광고 잠깐 듣고 오고 또 다이어리도 살짝 한 번 더 팔겠습니다. 잠깐만요. 대한민국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캡틴이 멋진 활약을 했는데요.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요? 바로 올댓부츠 논슬립 양말 덕분입니다. 발바닥에 에너지 손실을 막아주는 미끄럼 방지 특허 기술이 적용된 올댓부츠 논슬립 양말. 운동할 때 미끄럼 방지 양말을 신는 게 정말 중요하군요. 축구, 농구 등의 동호회 스포츠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러닝, 헬스, 등산 등 생활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에게도 최고의 퍼포먼스 양말 올댓부츠 논슬립 양말을 추천합니다. 기억은 잊혀지지만 기록은 영원하다. 당신의 투자, 방송에서 얻은 좋은 생각들 이제 놓치지 말고 영원히 남겨두세요. 대표 출연진들의 친필 사인과 투자 덕담, 주요 증시 일정과 투자 명언, 3만 원 상당의 쿠폰북까지 3프로TV 애청자들만을 위한 투자자의 마음을 담은 2021년 한정판 다이어리. 2021년 당신의 투자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단 하나의 아이템.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네. 제가 들고 오는 이 다이어리를 사시려면 저희 페이지 2 앱을 까시면요. 그 앱에 저희가 그 중에 하나의 메뉴로 다이어리 구매를 넣어놨습니다. 많이 팔려야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좀 도와주십시오. 예. 판매 수익의 전액을 보육시설에서 갓 나온 젊은이들에게 작지만 기반을 마련해주는 그런 자금으로 저희가 꼭 쓰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투자 일기를 여기다 딱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한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이틀 두 날짜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서요. 예,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한 10줄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 매매 더 자주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재고가 좀 있습니다. 자, 이경민 팀장님, 이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런 질문하면 좀 모르는 사람 질문인 듯하게 느껴질까봐 사실 아까부터 질문 못 드리고 있었는데요. 코로나인데도 이익이 20% 늘었대요. 코로나 벗어나니까 한 40% 올라간대요. 네. 원래 이익이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일단은 잘 맞물렸다, 시기적으로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반도체 업황이 먼저 굉장히 큰 조정을 한번 겪어줬고요. 예. 2019년에. 그래서 이익이 2019년 이익이 거의 2018년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그렇죠. 이익은 심지어 줄기도 하죠, 그렇게. 네. 반토막이 났었어요. 네, 2019년에. 네. 반도체 때문에. 네, 반도체 때문에. 예, 예. 그런데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조금씩 바닥을 통과하는 그림들이 나타나주면서 그리고 수출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올라오는 과정에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의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시장의 이익 쪽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인터넷, 2차전지,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구조적으로 올해도 사상 최대 이익, 내년에도 사상 최대 이익, 2022년까지 매년 20에서 30%씩 이익을 레벨업 시켜주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잘 맞물리는 구간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도 바닥을 통과하고 그리고 수출은 늘어나고 자동차도 최악의 상황 업황에서 벗어나고 경쟁력을 활발하게 살려나고 전기차 판매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때마침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리면서 국면이 굉장히 잘 맞았다. 그래서 제가 뭐 몇몇 리퀘스트에서 전망을 써드린 것 중에 하나는 글로벌 넘버원 코리아라는 자료도 써드리기도 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글로벌 전반적으로 뭐 코로나19 극복하는 과정도 있었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우리나라는 한국은 저점을 먼저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코로나19를 맞았고 거기다가 방역을 잘했던 게 플러스 동력으로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거다. 생산시설에 지장이 없는 거. 내년에 그렇게 이익이 빨리 늘어나는 게 모든 나라들이 주요국들이 다 그런 게 아니군요. 올해도 좋고 내년에도 좋은 나라는 딱 두 개입니다. 한국하고 대만.
아. IT 비중이 높은 나라. 예. 그리고 한국하고 대만인데 올해도 좋고 내년에는 더 좋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에서 네. 주요국 중에. 네. 그리고 좋아진 나라는 있죠. 우리나라가 내년에 38% 40%인데 그보다 네. 더 좋은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은 올해 마이너스 40% 했다가 플러스 70% 하는 나라. 그런 나라들은 있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계속 지금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시장과 있군요. 네. 시장에서는 항상 전 세계 경기를 같은 걸로 보고 네. 우리나라도 그거와 비슷할 걸로 보고 네. 코로나에서 극복되는 건 알겠는데 네. 주가는 이미 극복했잖니. 맞습니다. 그런데 뭘 더 먹을 게 뭐가 있다는 뜻이냐인데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은 글로벌리 하면 맞는데 네. 코리아는 좀 달라요 그 말이군요. 네. 한국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최근처럼 강세를 이어가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도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네. 길게 본다 하더라도 한국과 글로벌 간의 격차는 계속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내년에 2019년 GDP 수준이 2021년 GDP 수준이 2019년보다 높아지는 나라는 딱 두 개입니다. 중국하고 한국. 2019년 GDP 수준과 2021년 GDP 수준이 2019년보다 높아지는 그러니까 예.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성장을 보이는 나라가 딱 두 예. 개인데 중국하고 한국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차별적인 매력으로 계속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커지는 시장이 커지는 그런 인더스트리가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에 하필이면 네. 고맙게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어요. 구조가 완전히 잘 갖춰져 있다. 시장 구조가. 그리고 만약에 글로벌 전반적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들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탑10 안에 다 들어있다. 얘네 이 업종들이 시가총액 비중이 한 44% 45% 되거든요. 절반을 차지하는 예. 업종들이 움직인다면 시장은 조정을 받아도 크게 받지 않고 올라갈 때는 가볍게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외국인들은 지금 이 사실을 모릅니까? 제가 듣기로는 야, 그거는 별 변수도 없이 맞는 것 같은데 왜들 네. 안 사고 있지?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동안 안 샀던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일단은 유동성 전반적인 유동성이 네. 선진국으로만 쏠리는 현상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동안 네, 네. 그동안 왜냐하면은 신흥국 쪽에서는 뭐 남미도 있고 전반적인 흐름들에 있어서 중국만 샀지 다른 나라들은 사질 않았던 흐름이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11월 되면서 다른 나라들 유럽과 미국이 확산되는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오히려 신흥국 쪽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글로벌 전체적인 유동성들이 선진국으로도 많이 갔지만 신흥국으로 쏠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네. 달러 인덱스가 93 밑으로 내려가면서 조금씩 움직이는 변화를 보이다가 최근 92까지 깨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흐름들이 트리거 포인트가 되면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한국 시장에 대한 유입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셨던 이 상황의 변수에는 내년에 뭐 변종 바이러스가 한 번 더 돌지만 않는다면 네. 큰 변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아까 혹시 그 예상을 깨뜨리는 나쁜 변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은 별 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없는데 이렇게 물어. 사실 그 답을 해주신 그런 뉘앙스로 전해주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가나 오를까? 이런. 코로나19가 저는 코로나19가 내년 중에 종식된다라는 가정하에 전망을 하진 않았거든요. 네. 일단은 코로나19가 치료제나 백신이 상용화 되고 확산되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고 하반기 중에는 피해를 받았던 산업들이 조금 회복되는 회복이 가시화되는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 정도로 가정을 하고 있어서 네. 제 전망이나 이런 흐름들이 과도하게 낙관적이라기보다는 지금 컨센을 기준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꾸는 정도. 거기다가 내년에 이 그림들이 지금 전망치가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그림이 나온다면 이 전망치가 좀 변하면서 올라오게 된다면 주가는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알겠어요. 굳이 트집을 잡아본다면 결국 우리가 수출 잘 돼야 먹고 사는 나라고. 그건 맞습니다. 그럼 수출은 누군가 사줘야 된다는 뜻인데 네. 사주는 나라들이 과연 괜찮을까요? 이제 이 질문일 텐데 맞습니다. 그것도 질문을 하시는데 네. 최근 시장 정책들을 보면은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정책들입니다. 그렇죠. 돈 주죠 그냥. 네. 그래서 소득 증가율이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 때 플러스 17%였습니다. 전년 대비. 네. 소득이 17%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거 내년에도 어려움은 쓸까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유럽 뭐 혹은 이머징들도 그래야 뭐, 우리나라 자동차 반도체 팔기 쉬운데. 계속적으로 그거는 일단은 그거는 차치하고 지금 상태만으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소득이 17%가 늘었는데 네. 저축률은 폭증을 했고 소비는 폭락을 했습니다. 그 소득 안 썼다는 거죠? 네, 안 썼고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저축률은 떨어지고 소비는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격차가 아직도 과거에는 볼 수 없을 정도의 격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축률은 더 떨어지고 네. 소비는 더 올라올 수 있는 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셧다운된다면 소비가 살짝 위축이 될 수 있겠지만 경제활동이 재개된다면 그동안 저축했던 것들로 소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봉쇄정책을 강화하면은 주요국들이 또 정부 정책을 씁니다. 소득을 지원해주고 한국만 하더라도 3차 재난지원금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정책들 그리고 중앙은행들은 유동성을 더 풀려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경기 흐름은 우상향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 등락 과정에서도 정책이 일정 부분 보완해주게 된다면 시장이 부러지진 않을 거다.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갑자기 부러져서 다시 1800으로 간다? 뭐 그런 흐름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정책이 기조와 색깔이 바뀌기는 했어요. 네. 인류가 한 번도 안 써본 정책들을 네, 지금 쓰고 있고 지금은 야 코로나니까 쓴 거야 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불경기 때마다 쓸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때도 썼던 거 뭐에 못 써. 네.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넘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얘기 하나 나오는 네, 게 다들 말씀하시는 부채 문제, 부채 리스크, 좀비 기업들 어떻게 할 그럼, 거냐. 예, 그렇죠. 그러면 세상은 그냥 늘 그렇고 그렇고 아무도 안 죽고 아무도 안 망하고 아무도 안 망하니 새로운 것도 잘 안 나오고 그 말씀. 근데 결국엔 이 상태를 영원히 끌고 가지 못하겠죠. 영원히 끌고 가지 못하겠는데 네. 경기가 정점을 지나고 아니면은 통화정책에 있어서의 임계치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은 저희가 러프하게 추정을 해보면은 내년은 아니다. 빨라봐야 2022년 하반기쯤 올 수 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이걸 걱정해서 지금 발을 뺀다? 그러기에는 내년의 모멘텀이나 성장에 대한 기대들이 네.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충분히 내년에는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 뭐 좀 하늘로 날아가는 형이상학적인 이야기 드린 김에 한번 그냥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한번 더 오든 불경기가 오든 돈을 푸는 거를 주저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는 네. 이제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처음이 어렵지. 우리도 예전에 담배 펴봤잖아요. 첫 담배가 어렵지. 네. 아니 뭐 세 가지째 굳이 안 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렇게 돈을 풀면 풀수록 자산시장은 뜨거워지고 말씀하신 네. 대로 팀장님 전망이 맞을 것이고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될 것이고 이거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정치적인 이제 문제가 되는 네. 그런 상황. 경기 좋아지는 건 좋겠는 좋은데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니까 나의 행복도는 반토막 났어. 네. 그거에 맞습니다. 대한 고민도 빨리 오지는 않을까요? 저도 그 걱정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올해 5월 달에 포스트 코로나 자료에서 썼던 것 중에 하나는 5년이 될지 모르고 10년이 될 뒤에 될지 모르겠지만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쩌면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변화, 시스템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다.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드리기는 어렵고 내 전문 영역은 아니라서 공부는 네. 해보겠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터질까, 언제 그게 위험으로 올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통화정책 스탠스가 바뀌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안 되겠어. 이제 빈부격차가 더 중요해. 아니면은 통화 정책에 뭔가 변화를 물가가 주기 너무 높아졌어 이제는 물가를 컨트롤해야 돼라는 스탠스가 바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무리 빨라봐야 그러니까 지금 연준 같은 경우 2023년까지는 금리를 동결시키겠다라는 스탠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무리 빨리 당겨줘봐야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안심리들이 커지고 시장이 변곡점을 통과하게 된다면 그러게요.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니다. 설마 그때가 빨리 오랴? 그래 그것도 뭐 빨리 온다라고 해도 내년은 아니다. 그럴 거야, 그럴 거야. 느낌도 비슷하긴 한데 얼마 전에 뉴질랜드에서 이런 뉴스가 있었더군요. 네. 뉴질랜드 정부가 뉴질랜드 중앙은행한테 당연히 들으셨을 거예요. 앞으로 통화 정책을 할 때는 주택 가격을 강하게 염두에 둬라. 그거를 네. 통화 정책의 준칙에다가 명시를 하자. 결국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의 네. 양극화 뭐 이런.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빨리 오네라는 네. 느낌을 받기는 했어요. 저도 그런 그러니까 각국 정부에서도 걱정을 하는 거죠. 네. 지금은 경기부양책이 집중하고 쏟아붓고 있는데 경기 흐름들의 큰 틀, 정책의 큰 방향성을 잡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 멀리 있는 것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주가도 또 먼저 반영할 수가 네. 있고. 네. 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른다. 예. 라고 하면은 또 스탠스가 조금 바뀔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 기본적인 전망은 내년 기본적으로 2022년까지는 통화정책 변곡점이 빨라지진 않을 거다.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코로나19랑 공존을 하겠지만 그 영향력은 점점 작아지면서 경기 회복이 되고 리스타킹이 들어오면서 제조업 지표는 좋아지고 한국 수출은 생각보다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경기 기업 실적도 더 좋아질 거고 너무 좋은 얘기만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뭐 글로벌이 좋습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상해요 팀장님 그렇게 할 텐데 네. 글로벌리는 뭐 어떤 느낌인지 나도 동의하지만 네. 특히 한국의 인더스트리와 한국의 기업의 실적들은 진짜 좋은 포인트에 와 있다. 네. 한국만 그렇다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니 좀 넓게 본다면 중국, 대만 정도 그렇겠죠. 네. 신흥 아시아 그러니까 제조업 국가들 신흥 제조업 국가들이 굉장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부터 이익을 많이 낼 만한 업종의 기업들이 하필 그렇게 몰려 있다. 네. 몰려 있고 생산 라인도 이쪽에 많이 집중돼 있고.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소비들을 하면서 재고 축적까지 같이 가져간다면 자기들만으로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생산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시점이 네. 올해 하반기부터 보여주기 시작했고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자기들이 만들어 쓰던 물건이에요, 주로? 아니죠. 그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어서 이 수요에 맞춰서 수입 수출을 그러니까 수입을 했던 상황인데 네. 지금은 재고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수요도 올라오고 재고도 채워야 되고 한다면 과거보다 끌어당겨야 되는 물량이 더 많아진 거죠. 가져가야 되는. 그동안 안 사서 수요가 강하게 쌓여 있는 네. 쇼핑 마려운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네 많은 상황에서 기업 단에서 그리고 제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만의 재고도 또 있어야 되거든요. 네. 또 하나는 이번에 재고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리스타킹 과정은 좀 더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의 전망이 맞아 떨어지는 건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내년에 또 보면. 그러면서 떠올리면 되겠네요. 아, 이정민 팀장님이 얘들 이럴 거라고 하셨지. 3월부터는 좀 더 적극성을 띄지 않을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왜 석 달을 왜 기다려요? 아니요. 3월 공매도가 재개되면 아. 외국인 수급이 네. 조금 더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들어올 것이다 오히려? 네. 단적인 예로 6월 달 대만 증시를 한번 들어보면요. 예. 6월 달 한 달 내내 한국 증시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6월 달 한 달 내내 대만 증시는 한 달 내내 샀습니다. 왜요? 공매도를 조기에 재개해서. 6월 13일 날 재개해서. 공매도를 시작하면 외국인들이 더 사는 거예요? 뭔가 전략 쓰기가 편해져서?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울어지는 운동장,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한국이 기울어지는 운동장일 수 있어요. 공매도가 없으니까. 헤지펀드 입장에서 네, 네. 롱숏을 해야 되는 전략을 펼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네. 그래서 뭐 뉴스 기사 같은 것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한국에 투자할 유인이 별로 없다. 공매도가 계속 금지된 상황에서는 짧게 먹든지 그냥 좋은 업종들 좋은 종목을 좀 사는 정도지 예.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가지고 얘는 롱 얘는 숏 이런 전략을 가져가기 쉽지 않다. 그거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으면 잘 모르지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꼭 롱숏을 같은 나라
같은 시장 종목에서 해야 롱숏이에요? 그렇진 않죠. 그렇잖아요. 네. 그럼 한국에서는 롱만 하고 네. 숏은 어딘가에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 기업 때문에 피해를 보는 다른 친구가 네. 있을 수 있고 네. 그럼 그래 하면 되지. 굳이 왜 시비를 걸어요 그걸? 근데 우리 그렇기도 하는 얘긴 한데 안 해봐서 롱숏은 안 해봐서 1조를 산다라고 치면요. 네. 1조를 산다라고 치면은 이게 내 포트폴리오 1조라고 치면은 한국에 들어오는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1조를 다 넣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락에 뭐 대비하는 뭔가 헤지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니까. 네. 근데 3천억 뭐 4천억 정도 들어왔다가 좀 시장이 불안해지면 빠져나가고 한때 11월 빼고는 계속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진짜 좋은 업종들 몇 개 샀다가 시장 안 좋아지면 확 빼버리고 좀 많이 네. 오르면 줄이고 계속 이런 패턴을 보이다가 11월부터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되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고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조금 움직임이 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이다가 오히려 공매도가 허용 안 되는 게 외국인이 머뭇거리는 요인인 것 같다. 요인일 수 있다. 저는 뭐 확정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쉽지 않은 결론이 들어오고 있단다. 나면 그 논리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머뭇거렸어? 뭐 때문에 그랬어? 막 네. 와서 솔직히 좀 얘기해봐 이제. 왜냐면은 대만은 그동안 많이 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을 많이 안 샀다가 최근 한국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이런 흐름들이 저는 내년 3월을 지나면서 좀 시장 구조가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오늘은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되게 적중률 높은 분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모르겠어요. 사실 평생을 놓고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꽤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볼륨을 좀 키워놓고 들어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